한국, 그리고 저 멀리 반대편에 있는 나라까지 우리 한국 타이어를 더욱 빛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독하다 진짜. 각자의 장점을 저희 서로 이제 팀워크가 되게 좋아서 서로 이제 협동하려는 커버를 해주려는 그런.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BMW MBG 프로젝트의 박창현 책임입니다. BMW와 벤츠가 3, 4년 후에 출시하는 신차량에 들어가는 타이어를 개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프리미엄 신차용 타이어 개발 연구원 박창현 님입니다. 테크노돔은 이제 저희 회사 전체 모든 이제 최신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창현님이 근무하고 있는 한국 테크노돔은 한국 타이어의 미래 신기술을 선도하는 중앙연구소로 타이어와 드라이빙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기는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의 타이어를 개발하는 사무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의 이제 타겟, 이제 성능이 정리된 문서를 좀 확인하면서 이제 제가 개발하고 있는 타이어가 그 성능에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카메라가 어색하기만 한 동료들. 제가 최근에 맡은 업무는 벤츠 GLC라는 차량에 들어가는 타이어를 개발하는 업무고요.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회사의 새로운 이제 전기차 타이어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을 총괄하는 R&D 센터인 만큼 늘 해외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창현님. I'm excluding all those, you know, identical sizes. Alright. Have a good day. 창현님도 have a good day. 이제 지금은 제가 개발하고 있는 타이어를 한번 실물을 확인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동차 특성에 맞게 개발한 타이어를 매일같이 확인하는 일잘러 창현님. 지금 패턴, 그 다음에 이것저것 저희가 설계한 대로 타이어가 잘 만들어졌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패턴 하나하나 확인해봅니다. 저희 최신 기술 중에 소음을 저감시키는 구조물이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작한 타이어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타이어를 찾으러 가는 창현님과 동료들. 열심히 일한 당신 먹어라. 효과가 내리고 확인하는 먼저 봤더니 애기 이빨이 나오고 있는 거야. 여기 그냥 앞니 두 개? 맞아요, 한 입 뜨나요. 맛있는 밥과 함께 동료들과 소소한 행복을 나눠봅니다. 프리미엄 신차용 타이어를 의논하는 중요한 팀 회의.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 큰 건을 BMW로부터 받았거든요. BMW로부터 대형 프로젝트를 요청받아 기획 중인 BMW MBG 프로젝트. 값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판단하는 거 아니고. 예상치 못한 피드백에 고민에 빠진 창현님. 개발하는 과정에서 두 개를 비교 평가하는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창현님, 굿잡. 수고하셨습니다. 차량의 성능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하는 어려운 연구 개발. 모든 타이어에는 개발자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서와, 테크노돔은 처음이지? 고객들이 테크노돔에 방문을 해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희 회사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최첨단 하이테크 공간.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아이디어가 실현되고 완성되는 곳. 바로 이곳이 한국 타이어의 미래, 한국 테크노돔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찾아온 고객사에게 한국 타이어의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알리는 자리.
저희 회사 내부에 있는 고객이 아닌 저희 회사 외부에 있는 자동차 업체라는 고객에 요구하는 성능을 줘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자동차 업체들 저희가 개발하기 쉬운 타겟을 주진 않거든요. 저희 한계를 계속 좀 푸시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긴 시간 필요할 때도 있고 한계를 넘어 도전하며 연구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글로벌한 회사이다 보니까 회사 직원들도 사실 여러 가지 국적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의 이제 좀 다양한 생각들을 좀 매일같이 얻을 수 있어서 제 시야를 넓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글로벌한 곳에서 내가 되게 감사하면서 일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5년 전 그때보다 지금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거든요. 앞으로 5년 후에는 타이어뿐만 아니라 뭔가 저희가 미래에 사용할 만한 다른 제품들도 또 개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테크노돔의 미래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창현님의 빛나는 노력에 있어 한국타이어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됩니다.